스승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충의 의미에 대해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당대에 역적으로 몰려 멸문지하를 당했지만 세월이 흐른 후에 충신으로 복원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조의 정도정 같은 인물이 그러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저마다 대의 명분을 내세우며 충을 이야기하지만 그 충이 군주에게 충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라에 충성하는 것인지 분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승님, 이 시대의 충이란 무엇인지 그 의미는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의 정의라는 것이 이때까지 여기에도 잣대를 갖다 댔고 저기도 잣대를 갖다 댈 때마다 충의 정의는 달라집니다. 그럼 지금 충부터 이야기해 놓고 풀어가자고. 지금 충부터. 지금 이 사회의 충은 무엇이 충이냐?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가 충성입니다. 이 사회, 모든 사회에 내가 내 일생을 바치는 충을 할 것이냐? 우리는 지금 사회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장관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사회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가축게 하고 우리를 키우고 있다는 거죠. 사회성. 사회성이 밝으냐. 사회성을 우리가 사회로 지금 나오려고 하느냐. 그럼 우리가 지금 성장을 하는 것은 어디로 성장하느냐. 공인으로 성장을 합니다. 우리가 왜 교육을 받고 갖추는 데에 백성들이 희생을 하느냐. 공인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에서 공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앞으로 미래 세상은 공적인 세상이 됩니다. 후천시대 후기에는 공적인 세상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사적인 세상은 선천시대를 이야기하는 거고 후천시대는 공적인 세상을 만드는 공도사상을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공도를 5대 공도라고 이야기할 거냐? 요렇게 가면은 근기가 작은 사람은 우리 동네의 공도를 이야기할 것이고 조금 근기가 큰 사람은 우리 나라 사회를 이야기할 것이고 근기가 조금 더 크면 나라를 이야기는 하는데 우리나라를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근기가 다 열리고 나면 어떻게 되냐? 인류 사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지구촌은 둘이 아니고 하나로 열대가 됐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성장기라서 전부 다 자기네들이 성장을 하지만 이제 앞으로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류 사회가 하나로 통일해서 돌아가야 되는 공도사상. 이 민족이 5천년 동안 지금 당금질을 해갖고 다 묶어놔갖고 이걸 배양을 해갖고 지금 이때 터트리는 이유는 인류의 지금 우리가 뭔가 포부를 펼치기 위해서 지식을 갖췄고 힘을 갖췄고 준비를 한 겁니다. 이때까지는 뇌를 갖춤에 준비를 했으니까 사적인 삶을 살았고 뇌를 다 갖춘 시대라면 이런 공적인 힘으로 살 때 빛난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충은 어떤 충이냐 이제 여기에서 이제 풀어가면 과거의 충은 임금한테 충하는 자도 있었고 그렇게 한쪽에서 백성이 쳐다보니까 간신배라고 하고 그럼 백성한테 충한다고 임금한테 불충을 하니까 임금파 그런 세력파들이 볼 때는 저놈은 이게 좀 사상적으로 꼬름하고 우리한테 충성 안 하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갖다 가면 지금 오늘 이 사회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떠한 파벌의 형성을 해갖고 거기에 충성을 할 것이냐? 그러면 그 파의 충성이지 국민한테 충성은 아닙니다. 조직에 충성하는 자들이 많다. 지금은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조직 사회에 충성을 하는 것이지
이 사회에 충성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 그런 일은 안 일어났다. 우리는 충은 이제 앞으로 미래의 충. 지금 현재부터 미래로 가는 이 충은 사회 충을 해야 됩니다. 사회 충. 그래서 모든 충성은 조직도 사회로 충을 해야 되고, 모든 이게 정부 조직도 사회 충을 해야 됩니다. 사회적 정부가 돼야 되고, 사회적 기업이 돼야 되고, 사회적 지식인들이 돼줘야 되고, 종교도 사회적으로 돌아와야 된다. 너그 조직적이라는 것은 이제 다 멸문을 당한다 앞으로. 왜? 이 국민들이 전부 다 사회적으로 다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돌아왔을 때 환영한다 이 말이죠. 이제는 조직적은 앞으로 전부 다 고립됩니다. 내 조직이 잘 되기 위해서 백성들의 이 에너지를 끌어다가 이걸 보완을 하려고 들면 너는 멸문하게 돼가 있다. 집안도 멸문합니다. 그 집안 멸문합니다. 이건 100%입니다. 순도. 순도 100%. 이게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때는 세상을 다 보고 나왔으니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돌아온다고 네 거를 10원이라도 손대갖고 손에 비치느냐? 아니에요. 당신들의 조직이 빛나게 꿈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엄청난 경제가 더 일어나게 돼가 있어요. 팽창에 또 그 팽창을 또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는 성장을 한 것이지, 성장을 한 데서 이 급팽창은 안 일어났습니다. 급팽창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팍 빛이 나요. 빛이. 인류에 비치는 빛이 난다니까. 이 내공이 터지는 거죠. 내공이 터지면 인류의 빛으로 변해요. 이게 인류가 일로 주목을 한다니까. 왜? 밝아서. 이게 우리나라는 안 일어났어요. 내공만 쌓아놨지. 안 일어났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5천년의 역사를 이게 지금 아주 움집을 시켜가지고 우리한테 오는 건 다 흡수만 해놨지 아직까지 이걸 터뜨리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올림픽이 열리니까 저쪽 폭죽 터뜨렸다고 터뜨리는 줄 아는데 그 너가 불을 터뜨린 거고 우리 인생을 터뜨린 적이 없어요. 울분은 아직까지 남아있다니까 전부 다 갖추어가지고 이게 5천년의 울분의 역사가 우리 지금 이 지금 흉이 인간들을 키우면서 이거 다 담이기 났어요. 꽉 끌어안고 있죠. 여기서 희망이 안 터지면 전부 다 죽고 싶은 시대가 오는 거죠. 지금 죽고 싶은 시대가 오는 거예요. 왜? 희망이 안 보이니까. 길이 안 터지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우리 에너지를 발산을 못 해요. 신나게 못 산다 이 말이죠. 우리 신을 확 발복을 해야 되는데 계속 갖추면서 이러고 쪼물어져갖고 이러고 있는데 왜 그러면 안 터질까? 우리 영혼이 메말랐어. 지식은 꽉 찼는데 영혼이 메말랐어. 영혼이 왜 메마르냐? 진리가 없어서 영혼이 메말랐어요. 온 사방에 진리를 캐고 다 가보면서 시간만 낭비하고 진리를 못 갖추니까 그 시간을 낭비하니까 지금 영혼이 메말랐다니까. 여러분들 지금 정법을 접하면서 내가 다시 희망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영혼에 지금 이 에너지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몸이 변하고 아픈 게 안 아프고 지금 막 터지는 거죠. 지금 이게. 영혼에 에너지 충만해야 이것이 이제 살만한 세상을 열어가는데 한의 기폭제가 되는 그러한 원료가 됩니다.
이게 우리는 진짜로 진리를 갖춰야 될 홍이 인간들이 진리는 안 갖추고 전부 다 일반 지식만 흡수하고 진짜로 우리가 특수한 에너지를 먹어야 되는데 이는 진리 공부를 하나도 안 해가 못 갖춘 거예요.